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늦은 관계로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분량이나 뽑을까 합니다. 저번에 했었죠? 저번에 하고 전날에 한번 정확히는 그저께 했으니까 어제 하루 접속했었는데 아구몬을 빼기로 하고 새로운 녀석을 올릴까 합니다. 아구몬은 여태까지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 걔는 이제 지겹기 때문에 님들도 보기 지겹지 않습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뒤집문 게임을 어쩌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는데 아구몬만 진짜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놈으로 바꿨어요. 이 녀석이 아니라 가루몬이 아니라 이 녀석을 주더라고요. 동행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메탈 그레이몬을 아이 내 두유 배지밀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찌됐건 이 녀석을 완치로 만들까 합니다. 바로 만들죠. 만들고 이 게임에 있는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미 진화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것만 되네요, 무조건. 진화를 해보죠. 이것도 장르가 RPG죠? RPG에서 글씨 때문에 다 깨잖아. 그렇지. RPG에서 이거 만드는 건 처음인 거지. 예전에 카드 게임에서는 뽑아봤는데, 전투력이 300 오르네요. 진화를 왜 시키는 건지 모르겠다. 다음 주는 얼마야? 다음 주라도 금방 올리겠는데? 자, 이게 진화를 하려면은, 솔직히 설명할 게 없어요. 기존 게임이랑 비슷하거든요. 일로 가시면 이제 진화 재료가 나오거든요. 어디였지? 이게 이제 뭐였죠? 위치가 바뀌었구나. 기존에는 이거였죠. 사랑 이거였죠. 이걸 통해서 얻었었거든요. 해제를 하면은 100이 들어가네요. 이거네. 사실상 어느 정도 차면은 자동전도 돌리면 되기 때문에 다음 것까지만 뚫면 궁극체도 쉽게 만듭니다. 굉장히 궁극체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소울 체이서랑 링크즈가 있죠. 링크즈 같은 경우에는 진화를 시키고 한번더 초월을 시켜서 다시 빠꾸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그런 게 없으니까 궁극체에서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궁극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 소울체이서나 뭐 다른 여타 게임을 비교를 해서 궁극체 뒤에 아무래도 컨텐츠가 있는 거겠죠. 무엇보다 너무 빨리 만들어져. 이거 제가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하루면 만들거든요, 궁극체를. 예, 스태미너도 이게 구매가 되기 때문에 그쵸? 되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정식 오픈하기 전에 빠꾸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엔. 이렇게 약간 템포를 뽑는 게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도 딱 이동을 하진 않아요. 백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부유의 캐슬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공장 캐슬이 있는데 몬스터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맵인 건 아닌 것 같고 전투용으로 쓰이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배... 창세촌?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 파일섬 해안까지 있네요. 무안에 산 다음에 해안이 있고 여기서 이제 샤바네륙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 보스는 여기 있는 메탈 시드라몬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주작문이 있는데 이거 잡으면은 보스가 이거라는 거야? 아니면 뭘 준다는 거야? 일단 해볼까? 진화도 시켰으니까 보자. 얘가 이제 출석 보상으로 준 건데 스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레이몬이 너무 약해요. 얘는 뭐 거의 한두배 차이 날 겁니다. 약간 두 배는 센것 같아요. 이렇게 심하게 차이 나면 안 되지. 예, 이러면 안 되지. 약간 이제 골라서 키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제 너무 강하지 않아도 그딴 거 없어. 그레이몬 너무 약해. 위험이 없어. 뭐 걔는 이제 나중에 합체를 하니까.
합체를 하니까 다루면 또 세거든요 은근히. 버드라몬도 너무 약해서 뺐습니다. 버드라몬이 그레이몬보다 훨씬 센데도 너무 약해서 뺐어요. 그리고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아이고 얘는 이제 탱커 형식이기 때문에 야, 완전체 하나 있으니까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불 달려있는데 불로 때리는 거 못 보겠다. 주먹으로 때리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잡게 되면은 사게 되고, 4단계가 되면은 4개가 들어오는 형식인 거는 전에 봤으니까 딱히 할 말 없고요. 갑시다. 진화인데 진화를 갈라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일로 보시면 이 녀석이죠. 진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진화와 2진화가 따로 있습니다. 2진화 같은 경우에는 친밀도 레벨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휘장과 유전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휘장까지는 알겠어요. 휘장까지는 그냥 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잘못된 유전자가 구매 형식이거든요. 없죠 지금은. 새로 고침이 따로 있고요. 특수진화 형식이고, 신기한 게 이제 보면은 기존에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파티, 뭐 카테리몬 같은 계열을 진화하는 게 더 어렵고 이런 애들은 좀 쉬웠잖아요. 좀 하자 있는 애들은 아마 다국체가 있어서 그런지 관계없이 만들었나봐요. 후가몬 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리몬이 좀 쉽게 만들어져 있죠. 저는 후가몬을 해볼 생각인데 잘못된 유전자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네. 뭐 나중 가면 알게 될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뭐. 아니면 이벤트로 이제 새로운 게 생기던가. 당장은 뭐 없네요. 아, 이렇게 다니니까 좀 뭔가 낫잖아. 다 메탈 그레이몬 밖에 없어. 퀘스트 받는 건 똑같아요. 그냥 눌러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받습니다. 뭐야, 가끔 레오몬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그치 정상이지. 어 근데 완전체가 엄청 센가 본데. 뭔가 이게 스펙 외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게 센데? 약간 이제 진화를 하면은 이게 대율 같은 게 수정이 되나봐요. 강아지 스킬 개수 같은 게 바뀐가 보다. 바뀌나 보다. 아, 좋아요. 분량을 뽑는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 계승자. 아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못 봤던 거랑 저번 시간에 봤는데 내가 이해를 못 했던 거라던가 새로 보게 된 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힘이 없네. 검은색 기어 이제 보스전이라는 게 있는데 가서 소환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스가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도전을 하셔서 제거를 하시면 돼요. 스킵 기능이 있는데 스킵을 하면은 5초 후에 가능하고요. 딜레이가 좀 길어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냐? 어? 야 완전체인데? 에이 완전체인데 회복 느린 것 봐. 아,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막막하게 싸우는데 아 되게 빠르네.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행동 순서가 보이는 게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 이것만으로도 이 게임은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 물론 불법 표절 게임이니까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너무 센 거 아니냐? 3000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지게 돼도 재전투를 하면은 이제 스태미너랑 다른 개념으로 톱니바퀴를 줘요. 예, 그걸 사용해서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근데 솔직히 이런 표절 게임에 퀄이 밀리는 게 말이 됩니까? 공식 게임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왜 죽은 다음 쓰냐고. 왜? 여기 댕댕이가 짚고 있어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떠나도 게임을 진행이 되는 아주 편리한 형식이죠.
뭐 이런 형식이 소울 체이서 시즌 1에 있었잖아요. 레이드 형식이 뭐 이거랑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차이점이 이제 나만 들어갑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도움을 받아서 플레이어 가능한데, 이 게임이 이제 약간 그런 게 없어. 중국 표절 게임들이 온라인이 돼 있는데 약간 사람들 유저들끼리 연동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랭킹 같은 것만 있고 싱글 게임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아무래도 속도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표절 게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 통신 문제도 있고 나라 간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나라별로 서버를 나눠놔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만 된것 같긴 해. 근데 튕기고 그런 거, 그런 거 계산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랜덤이고 체력 4000짜리는 그냥 한번 싸우면 되더라고요. 센 거는 뭐만 넘는 것도 있고 랜덤인 것 같은데, 보상은 다른 걸 줍니다. 기존에 있던 맵이랑은 디지바이스를 강화할 수 있는 걸 주더라고요. 가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주고요. 디지바이스가 디지바이스가 저기 어떻게 보는 거지? 얘네가 눌러준 걸로 들어가 봐서 저걸 모르겠네. 업종 뭐야? 아, 이건가? 수신기.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생겨있죠. 아까 받은 이제 이 포인트가, 이 돌멩이가 고스란히 여기 들어가서 강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전투력을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력을 올려준다거나. 어우. 환기 좀 시켜야겠다. 물공 상승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자, 올려주죠. 전투력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전투력이 어딘지 모르겠어. 뭐 들어가면 일단은 개별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레벨 랭킹. 아, 이렇게. 아, 진화를 시켰으니까 진화를 하기 전에 성숙기 상태에서는 24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레벨업이. 이제 진화를 했고 패스 들어가서 레벨업을 시켜보죠.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진화해. 어떻게 돼 먹은 거야, 이놈의 게임은. 뭐 24가 만렙이야? 아니잖아. 잠깐만요. 다음 진화가 레벨 몇대 돼? 궁극체가 28대 되잖아. 아, 내 레벨에 맞춰서 올라가나 보다. 21이죠, 제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 19대부터 24까지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스탯 누적은 뭐야? 아, 이런 데도 있네. 됐고. 시련 23에 오픈. 아, 올려봐야 알겠는데? 근데 퀘스트가 의미가 있나? 경험치를 주나? 야, 뭔가 좀 이상해졌잖아. 나 오늘 레벨 좀 올려서 좀 볼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떡해? 뭐 막아놓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기분이 좀 쎄하잖아. 들어가 보자. 이게 이제 메인이죠. 그래 하라 그러고요. 지나는 놈이 센거 같긴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랩이 높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지날 때300 오르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 야, 아, 전투력 올라갔으니까 좀 많이 오를 줄 알지. 12,000에서 300이면 몇 프로 올라간 거야? 너무 적게 올렸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같은 던전 도는 게임인데, 이거 말고 또뭐 있던가? 못본게 있나요?
이벤트. 아, 이런 거 말고. 아, 이벤트라고 써놓으니까 자꾸 헷갈려서 보잖아. 양성 플레이, 편대. 딱히 뭐 풀린 건 없어요. 아까 그 디지바이스 풀린 거랑 경매장? 경매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경매장이 여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28,000이네? 아, 여기 디지바이스 이제 이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전투력을 올려줍니다. 뭐야? 근데 이런 걸 주냐? 아, 지금 봤어. 원클릭. 자, 뭐 이렇게 많아, 스태미너가. 지나라도 하나 더 시킬까? 자, 실현 가죠. 너무 때우려고 보긴 감이 있긴 한데. 아, 이런 게 있지? 맞아. 나 이 대전으로 들어오는 게 신기하다. 대전으로 그 다이아가 들어오거든요. 나 왜 멤버가 바뀌었냐? 원치냐? 자동. 이것도 링크즈처럼 여기 멤버가 따로 있나 본데. 근데 처음에 자동 설정 아니었나요? 이게 뭔 짓이죠, 이게? 야, 가루로만 현역이잖아. 잠깐만. 계속 누르면은 화면으로 가더라고요. 누르고 멤버를 어떻게 바꿔? 교체? 아, 이 교체 말고. 아, 그래. 교체. 이렇게. 아, 가운데를 얘로 바꿔야지. 그치. 얘는 벌레. 좋아요. 또 없어? 탈 것. 못난이 알. 되게 빨리 진화가 돼서, 다음에 공채 한번 보고, 공채까지만 보죠. 내 생각에 며칠이면 볼 것 같아. 하루 이틀이면은, 지금 몇이야? 전투력이 28,000이죠. 실현 가서, 일로? 여기서 이제, 궁극체가 사랑을 사랑해서, 궁극체 적정 전투력이 네 번째 거잖아요. 네 번째 거를 보면은, 34,000이야? 아, 금방 올리지, 34,000은. 뭐 주냐, 이거? 성숙기 전기 속성. 아, 이게 그거 꺼네. 그, 카프테리몬 꺼네. 합시다. 아, 오늘도 여김없이 조조를 갈 거기 때문에. 야, 너무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나 이거 보면서, 아, 너무 이거랑, 아, 적당히 맞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보다 보면 약간 정이 가게 생기지 않았나요? 귀염스럽게 생겼잖아요? 레벨업도 막 되고 말이야. 계속. 아, 얘 자꾸 올려서 짜증나. 아, 맞지도 않는 놈이 자기 방어력만 올려. 얘 가운데에 둬야 되나 보다. 가운데 둔 놈을 먼저 때리나 보네. 근데 가운데는 주인공의 자리잖아. 아니구요. 이런 그래서 글자 나오는 게 좀 너무 지저분하긴 하다. 어디 보자. 어제 크로더 했으니까 오늘은 조조하고 드래곤볼 하면 되겠다. 어우, 맛있네. 아, 이거 버려야 되는데.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좀 강화 좀 시키고 오자. 자, 어디서? 일단은 뭐 쿠가몬? 아, 웃기지 말고 진화 그냥 시켜. 귀찮아.
아이템을 어떻게 얻는 건지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올리겠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은 지는 거예요. 어우, 야겹게 생겼죠? 진화 해도 딱히 차이가 없는. 이런 식으로 뭐 진화를 해서 강해지는 형식이고, 메가캐논. 이 전투력이 별로 안 높네? 잠깐만. 얘 별로 안 높네. 얘 쓰레기였네? 얘가 그레이몬급인데? 다시 바꿔 해야 되나? 얘는 플러스가 됐잖아. 너는 4. 야, 이거 가르몬에 비하면 너무 구린데? 가르몬 두배 가까이 세지 않나요, 거의? 거의 뭐 들어간 것도 거의 없어요. 이거 정도인데. 이거 들어가도 뭐 1.5배 차이 나지. 태생이 강한 녀석이 강해요. 야, 부질없잖아. 다른 거 보자. 셀줄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아, 맞아. 포획하는 데가 있으면 비경에 가면은 고급 지역, 이렇게 일반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동 포획이 아니라 비경 입장을 하면은 가서 길바닥에 나 있는 애들을. 아, 아구몬 싫어, 아구몬 싫어. 아, 얘 싫어. 뭐 없어? 참전에 없어? 독수리로 해야 돼. 아, 좀뭐 없냐? 아, 이거 뭐야? 왜 따라와? 가서 부딪히면은 포획 존으로 가거든요. 자, 존이 아니라 포획 화면으로 가는데, 아, 쥐뿔도 없네요. 아까 얘로 할래. 아, 너무 이제 흉하게 생겼다. 얘 조그만 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얘로 가.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14%라고 써 있죠. 이제 분석을 해서 체력을 떨어뜨리고 도망률을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다가 한번 더. 이게 이제 올라가죠. 저기 달면은 이거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회복시켜주고 한번 더 때려주고 33%를 올려서 왜 이렇게 적냐? 던져주면은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패가 되게 되면은 밖으로 나가지고요. 작은 애 없냐 좀? 제로 하자. 이리 와. 어디서 도망을 가? 아, 이상한 놈 소환해가지고 막는 거 봐라. 그렇지. 약한 놈이 더잘 되나 봐. 한 번, 두 번. 해주고. 아, 체력 이제 맞으면 죽죠. 이렇게 받아주면 64% 확률로. 그렇지. 이렇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센지 모르겠네요. 너도 사랑이냐? 아, 이렇게 사랑을 다 원해. 애정결핍 미하다. 일단 다 돌아갈래? 계속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은 몇번 패턴이었나?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되면은 이제 방출됩니다, 강제로. 고급점이네요. 아,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프리지몬이랑 고스몬. 다음 기회에 가져보죠. 저는 마이너한 애들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죠. 이제 뭐 지금 랩에서 풀려있는 건 없고, 급이 또 있기 때문에 따로 게임에 신호로 가서 이제 순수야? 그거죠. 풀떼기 올라가는 거. 풀떼기 없는 관계로 있어도 의미가 없네요. 뭐야,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나할게 없잖아. 자, 이럴 때는 이제 기존에 우리 에어로 브이드라몬이 세기 때문에 이 녀석 올려주죠. 아, 얘가 12,000이면은 지난 때300 올랐으니까. 아, 다로 투자된 게 있긴 한데 2,000 뺀다고 치면은, 아, 되게 좋아. 아, 아주 좋습니다. 전투형. 야성의 축복. 아, 배버는 뭐냐? 아, 좋다. 장비 바꿔야겠다, 넌. 좋아요. 몇이야? 가서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친밀도. 나 어디 보자. 친밀도를 누르면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가서 내가 갈수 있는 곳을 눌러서 11라운드를 가야 돼? 아, 잠깐만. 11라운드?
조망상이 어디야? 조망상. 아, 여기야? 멀었네, 여기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낮은 거로 들어가서 용에는 호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탕을 해서 받아줄 수가 있죠. 이건 뭐야? 아, 누리 귀찮다. 자동 눌러주는 기능 없나? 퀘스트가 깨지는 것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깨게 되면은 침묵질을 할 수 있는 책을 마구 줍니다. 근데 이렇게 안 키워본 걸로 키워봐요, 다른 게임에서. 나는 게임에서 키웠으면은 다른 게임 또 키우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도 키워야지 이제 새로운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켓몬 할 때 같은 포켓몬 마구 잡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건 사람 믿는 것 같긴 한데 난 안 그럽니다. 뭐야, 레벨업 했어? 아, 이게 쉽게 아니야? 아,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막 올라가죠? 올려주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더 올려. 다 꼬라박아. 끌다가 됐어. 그렇지. 아, 이게 있네. 이건 이제 정의 던전을 돌면 나오는데 중급은 처음 본다. 용의 호수 6라운드. 아, 금방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게 되면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 스킬이 풀리죠. 11도 한 30레벨마다 풀리나봐요. 물릴만한 게 없는데 너무 스펙 차이가 심해. 난 얘 그래도 얘 그래도 너무 심한데 스펙 차이?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가루몬도 되게 세다. 이게 약간 생긴 게 너무 찌부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얼굴이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완전체 휘장. 완전체 휘장 혹시 파나? 볼까? 뭐야 이거? 환영문의 동굴. 아, 그럴 때 됐는데 자꾸 나오면 안 돼. 아, 달고 있죠. 죽일만한데? 가루몬이 좋다. 가루몬이 은근히 되게 좋네. 보이드라몬보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스킬에 이제 광역이기도 하고 궁극기가 기절도 있고. 아, 모르겠는데? 써봐야 알겠는데 더? 스피드 감소. 기절이 면역이죠. 아,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은 것 같긴 하다. 브이드라몬이 보조계통이고 얘는 그래도. 아, 전투계통에 에이 쓴게 멋있잖아요? 뭐야, 죽은거야? 잡으면은 뭐가 나온건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가죠. 아, 이렇게 규칙 설명. 아, 골드 준다고? 아, 그래? 보자. 완전체 우정의 휘장. 이거 가져가면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줘? 너 퍼주는거 아닙니까? 진화시켜보죠. 어디 좀 보자고요. 그렇지. 아, 야, 이제 얼굴 찝어진 게 약간 나왔어요. 보자. 그래, 브이드라몬이 더 센 것 같다. 솔직히 이거 등급 차이가 나긴 하는데 등급 차이가 얼마나 세지겠어, 세져봤자. 올려볼까, 한번? 스킬은 누가 더 높냐? 올려. 아, 이거 지금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올려. 올라가면은 몇 올라가? 80. 아, 이러면은 얘가 더 세긴 하네. 세네. 아, 야, 찝찝하다. 아예 확 셌으면 모르겠는데. 뭐야, 왜 올리러 가야 돼? 아, 얘도 등급 올려야 돼? 아, 싫어, 귀찮아. 아, 이 바트 인연이 있었지? 아, 이거를 하면은 스피드, 얘는 공격력. 아, 그렇네.
이 게임은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턴수가 더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턴수 돌아오는 거는 칩 스킬 이게 뭐냐 이제 어떻게 누가 더센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얘가 더센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약간 이제 얘는 이제 출첵으로 나온 애고 얘는 이제 튜토리얼이거든요. 얘가 센것 같죠 얘가? 아 얘는 좀 흔하잖아? 아, 둘다 파랑색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얘는 약간 파랑색에서 벗는 것 같긴 한데 파랑색이지 역시. 아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더 세지? 아 고민되네. 근데 얘는 넌 얘는 아웃이야. 뭐야 몇이야? 6700? 벌레보단 높네. 아 애매한데? 아 근데 얘가 일단 확실하게 좋긴 하다. 얘는 어때? 얘는 둘 중에 높은 거 한번 써보자. 아 글씨 왜 자꾸 뜨는 거야? 좀 없애버려. 아20 차이면 비슷한 거 같은데? 물이지. 바람 돼지 풀. 아 바꿀까? 편성 바꾸자. 아 그래요? 아 리방하겠습니다 이따가 이거 끝나고 이 정도 되겠지? 32,000 됐네? 할 것도 없는데 뭐 가챠라도 돌릴까요? 계속 돌리게 해주네. 계속 별거 안 뜨는 것 같아. 뭐가 뜨는 거야 정확히는? 뭐 뜨냐? 아 이런 것 뜨네. 몬스터가 뜨는 게 아니네 여기는. 아 잠깐만요. 레벨업 더 되는 건가? 펫 레벨업 되네. 아 뭐야 내 레벨 맞춰서 되나봐 진짜. 근데 좀 애매하게 맞는데 레벨에 맞는 게 약간 이제 대담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 어떻게 아까 그 몬스터가 이걸로 바뀌냐? 뭐야? 야, 마이너 한거 나왔잖아. 좋아. 살짝 마음에 드는데? 뽑아봐. 뭐야, 이건? 오, 야, 이런 것도 팔어? 스킬을. 아, 너무 쉽게 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 마리 받았으면 만족하는데. 아. 얘를 줄 줄이야. 아, 좋아, 다음. 다 됐냐? 됐죠. 보자. 완전체 하나 얻었네? 아, 적당하고 좋다. 몇이야? 1800. 스피드형이에요. 곰탱이가. 건방지게. 수익 감소 부정적인 상태 시, 아, 디버프 걸리면은 전적 상승 2라운드 동안. 완전체인데, 얘네랑 이렇게 차이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진화할 때200 오른다고 치면은, 좀 많이 적네요. 약간 마이너한 애들 역시 약해. 하지만 또내 마이너 취향 아니겠습니까? 올라가. 누가 이런 애를 키우겠어? 나니까 키우지. 진화하냐, 너? 진화 있니? 진화 없냐? 그래도 올라가. 나니까 키우지. 누가 이런 애를 예뻐하겠어? 나니까 예뻐하지. 화내기. 아, 11레벨이야. 레벨업. 아, 경험치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6125회. 괜찮은데? 괜찮은데, 의외로? 한 400. 꽤 괜찮은데. 캡테린 분이 너무 쓰레긴 거야, 설마? 원래 못난 애들이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썼냐나? 이건 어때? 이거 장착해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의 일격. 기절시킵니다? 얘 방어력 감소가 있어. 미쳤네. 인연 펫은 뭐야? 아, 인연이라고? 야, 마이너한 놈답게 마이너한 놈들이랑 인연 있는 것 봐. 아주 이뻐.
그래, 완전체가 난 제일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은근 괜찮은데, 멤버에 넣읍시다. 너가 이제 주인공이야. 편대. 교체해. 확인. 교체. 좋아, 좋아. 완전체 파티 됐네, 순식간에. 너무 쉽게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패스? 나는 고민형으로 할 겁니다. 동행. 없음이야, 속성. 야, 속성 없는 거 너무하지 않냐? 이건 좀 심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곰이랑 뛰는 거 귀엽. 뭐야? 왜 이렇게 화면 지저분하니까 내가 한번 누를 수가 없어. 귀엽잖아, 봐봐요. 그쵸? 폭신폭신하잖아? 뛰자. 사람 이거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약간 게임에서 보면은 스킨 입히면은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냥 사람 데리고 다니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위험하게. 여기까지 하죠. 할 만큼 한거 같은데.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 다음에 뭐 궁극체 만들어서 보는 걸로 하죠. 그럼 이만 뿅.